페널티를 주나요, 황대현 선수에게? No! 바람만 스쳐도 실격할 수 있다고 말했던 곽윤기의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기막힌 중국의 편파 판정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 문제 없던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1위 황대원과 2위 이준서 모두 갑자기 레인 변경 반칙이라며 실격. 결국 대신 결승에 진출한 건 중국 선수 2명. 1000m 결승전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로 들어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갑자기 1위 자격 박탈. 결국 금메달과 은메달도 중국 선수에게. 이 정도면 실격으로 메달 뺏어서 중국 주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1000m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혼성계주 준결승전에서도 조 3위였던 중국은 결승전 진출을 못해야 맞지만 갑자기 1위 미국과 4위 러시아가 반칙으로 실격되며 2위로 올라가버린 중국. 심지어 중국은 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중국 순위에 방해되면 실격이라는 베이징 올림픽만의 새로운 규칙이 생긴 걸까요? 정작 중국은 이런 반칙을 해도 또 이런 반칙을 해도 실격은커녕 심판들이 아무 페널티도 주지 않는데요. 빙상 종목만 그런 줄 아셨죠? 스키점프에서도 이례적인 실격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여자 선수 5명이 헐렁한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무더기 실격. 스키점프의 유니폼 규격이 엄격하긴 하지만 한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실격은 드뭅니다. 심지어 독일팀은 선수 전원이 개인전에서 입었던 옷이랑 동일했다는데요. 노르웨이 선수에 의하면 전에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니폼을 측정했다고도 합니다. 독일팀 감독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편파 판정, 억지 실격으로 지금 전 세계가 분노하는 상황입니다.